2주간 강화시켜 종유석처럼 굳어버린 기름과 아스트라란 엽떡그릇, 거기에 곰팡이까지 피어버린 용기까지 식세기에 때려박았다. 세척 결과는? LG디우스 식기세척기 22년 신제품 광고가 들어왔대 내 채널을 봐온 사람들이라면 식기세척기에 대한 내 진심을 알 거다 LG 식기세척기의 경우 횟수로만 3년째 3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다 정말 다양한 타 브랜드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6인용에서 12인용까지 사이즈별로 구매하고 비교 사용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있게 타 브랜드와는 달랐던 LG만의 장단점을 말할 수 있다고 본다 3년간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따져진 초장기 사용 장단점과 함께 식세기에 대한 3대 미신 박살내는 실험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보자 긴말할거 있어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초장기 사용 장점 먼저 초장기 사용 장점이다 식세기 고인물을 넘어서 썩은 물이 마르는 LG 식세기가 타 브랜드 대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장점은 두 가지였는데 바로 하드코어 세척력과 잔여물 얼룩이다 첫 번째 세척력의 경우 최근 식세기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향평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LG만의 장점은 장점이 느껴지는 점은 하드 코어한 상황에서의 세척력이 다르다는 거다. 특히 그 차이를 알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라붙은 케이 바풀이다 근데 LG는 이런 달라붙은 바풀 세척력이 탁월하다고 느꼈는데 특히 이런 장점이 극대화되는 환경이 바로 시면의 설거지 요괴 지배자 뚝배기 더타크니스다 아직도 요즘 인터넷에 식색이 성능짤로 돌아다니는 게내 예전 LG 식색이 뚝배기 세척 결과들인데 이런 타거나 말라붙은 하드 코어한 환경에서 다 식세기들과 차이가 나 깨지는 수준의 세척력을 보여준다. 이게 LG만의 토네이도 세척날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압이 다른 건지, 아니면 물줄기 분사 기술이 다른 건지 원인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악에 눌러붙은 뚝배기 세척력이 LG가 가장 탁월했대. 나 같은 경우 이런 세척력을 설거지 외에도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재활용 플라스틱 세척이다. 이 배달 플라스틱의 경우 국물이나 기름 등이 잔뜩 묻게 되는데 이렇게 버리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도 재활용 안된다고 한다. 친환경도 좋은데 설거지 안하려고 배달시키는건데 이걸 또 세척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날 미치도록 짜증나게 만든다 그럴때 모아뒀다. 식세기의 용기들만 따로 때려박아서 난 한번에 세척한다.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로 준비해봤다. 뭐 붉은기름때 정도는 뭐 애교수준이고 붙여도 보면 쌍욕 박는다는 이 바닥 끝판왕. 바로 엽떡용기도 준비했다. 먹을땐 맛있는데 먹고나후 진짜 이 끈덕한 치즈의 점성 플러스 유분과 악독한 수준의 고춧가루가 아스트라하의 휘모라친 결과물은 인간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을 아득히 넘어버린대. 그냥 끝내면 재미없잖아. 이거 받고 숙성 따블로 간대. 이 용기들을 베란다에서 2주간 숙성시켰대. 그 결과 기름은 무슨 돌덩이마냥 굳어버린 데다 곰팡이마저 피어버린 그 각의 괴물로 강화에 성공했대. 자, 이걸 엘지디우스 식기 세척기에 때려박은 후 세척 결과 확인. 와, 무슨 세 용기가 됐다. 붉은 기름때들은 뭐 증발된 수준이고 카오스 수준의 엽떡 용기가 무슨 조선 백자가 됐다. 아니, 10세 기간이라 무슨 도자기 감하세요. 종유성 마냥 결정화되었던 기름때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곰팡이가 폈던 용기 또한 생같이 1호에서의 오물신 목욕한 것처럼 깨끗해졌다. 진심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경비원 아저씨가 날 바라보는 눈빛이 당장 고백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다만 이건 개인적인 활용이기도 하고 혹시 몰라서 열에 강한 PP 플라스틱만 씻고 있는데다 제조사에서 는 권장하지 않는 활용 방식이니 굳이 따라하지는 말자. 아무튼 광고를 떠나서 왕근님이나 나나 LG의 식기 세척기의 경우 강력한 세척력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두 번째 잔여 물 얼룩이다. 이게 물 얼룩이 남으면 괜히 신경 쓰이거든. 근데 같은 세제를 써도 이물 얼룩의 잔여량이 이상하리만치 LG가 현저히 적었다. LG의 경우 린스를 안 써도 물 얼룩이 거의 안 보일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줘서 난물 얼룩 제거용 린스를 써본 기억이 없다. 특히 유리 잔이나 밀폐 용기 같은 걸 보면 그 명함에 식르가즘 느낄 정도다. 그 차이를 느끼게 해준 결정적 기능은 바로 연수 장치였다. 이 하얀 물얼록의 정체는 물 속에 포함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물이 마르면서 남게 되는 거다. 투명했던 땀이 마르면 옷에 남게 되는 하얀 소금 자국 같은 원리인 거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군 할아버지의 신급 스타팅 포인트 선정 덕분에 석회질이나 기타 분순물이 거의 없는 청정한 물을 가진 세계 몇 없는 나라다. 이 때문에 국내 식기 세척기들의 경우 연수 장치를 안 넣는데 이게 국내 물에 석회가 거의 없다는 거지 일부 미네랄 성분은 존재한다. 그래서 깔끔하게 세척을 해도 일부 하얀 얼룩이 생기는데 점심에 이빨 닦다 오세틴 물 자국이 마르면서 남긴 하얀 자국 보는 것처럼 볼 때마다 굉장히 찜찜한 느낌을 들게 만든다. LG의 경우 이곳에 정제 소금을 보충하면 연수 필터가 물속 미네랄 성분을 줄여주는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연수 장치를 넣은 게 LG인데 이물이 연수가 되면 세제가 더잘 풀려서 세척 효과도 높아지기 때문에 위에 말했던. 하드코어한 세척력에도 이 연수장치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초장기 사용 단점. 초장기 사용 단점으로는 꼭 LG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현식 세기들의 보편적인 단점들이다. 먼저 특정 구조의 세척이 어렵다는 거다. 특히 LG의 경우 100도 시트루 스팀 기능을 통한 살균 기능 덕분에 아기용품 세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빨대 같은 경우가 세척의 한계가 있다. 얇고 긴 빨대 모양 같은 경우 이렇게 눕혀놓을 수밖에 없는데 세척물살의 방향이 위아래 수직 형태라 물살이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 세척 더어다 가단 바스켓 같은 곳에 이빨대를 수직으로 꼽아 놓을 수 있는 걸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대. 그 외에 입구가 좁고긴 형태의 복잡한 구조의 물병 같은 경우 바닥쪽 부분까지 물살이 안 닿을 수 있는데다 세척 후 내부의 씻은 물이 그대로 고여 있어서 따로 이 부분을 손으로 씻어줘야 한다. 그리고 식세기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내부의 열과 습도를 빼주면서 내부 건조가 진행되는데 집이 좁은데다 여름이라면 실내가 더 더워질 수 있다. 또 열에 약한 플라스틱 그릇들. 나 같은 경우 로봇청소기 물통 같은 걸 식세기 로 청소하고 싶을 때가 많아서 변형 없이 저온으로 짧은 시간 세척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저온 세척 기능이 없는 것도 좀 아쉽다 뭐 가격이야 매번 이야기하는 거니 그냥 짧게 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 뭐이 정도가 3년간 느낀 초장기 장단점이었는데 올해 제품에서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세척 현황이나 전력 사용량 등을 확인 가능했던 강화된 신규 앱 기능이나 핸들에 적용된 항균 손잡이, 후라이팬을 세워놓게 할수 있는 팬 전용 거치대 등도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피부에 와닿았던 변화는 크게 일시정지 기능, 관리 기능, 야간 조용 기능 세 가지였다. 첫 번째로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인데 외부에 일시정지 버튼이 생겼다는 거다. 아 이거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요청해왔던 기능인데 드디어 생겼다. 덕분에 작동하다가 중간에 컵 같은 거 추가로 넣을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후 문을 열면 뜨거운 물이 튀지 않고 안전하게 넣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간 중간 문열때 못생긴 얼굴로 튀는 물방울 탱킹하느라 힘들었는데 이거 되게. 유용하다. 아 진작 해주지 두번째로 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거다 습기가 많고 폐쇄적인 식세기의 구조상 깨끗이 그릇을 씻어도 세척 후 내부에서 세균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비린내인데 이런 환경에 노출된 그릇에서 세균이 빨리 확산되기 때문이다 빨리 씻기를 빼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집에 와서 옷도 매번 바로바로 바로 옷장에 묶어놓는 인간인데 어떻게 매번 바로바로 바로 빼냐고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데 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조와 보관이다 이번 LG 디오스 식기 세척기의 경우 이두 가지의 힘을 팍줬대 먼저 건조의 경우 이 바닥에 튀어 나온 토출구에서 뜨거운 열풍이 나와 식기의 작은 물기까지 빠르게 말려준대 원래도 자동문 열림 전에 이벽 안에 워터 자켓이라는 차가운 물통을 넣어서 뜨거운 수증기가 벽에 응결되어 내부 습기를 빠르게 줄여주는 LG만의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건조가 빠른 편이었다. 근데 이런 워터 자켓 수증기 응결과 자동문 열림 건조 후 열풍으로 내부 습기와 물기를 더 빠르 고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나 더 추가시킨 거라 이 형들 건조에 진심인 게 느껴졌다. 결과적으로 백도시 트루 스팀과 열풍이 추가된 트루 건조를 통해 세균 박멸을 트림컴트루했다. 아 라임 찢었다뭐 그렇다고 된다 하고 말로만 끝낼 순 없잖아. 실제로 세균이 있는지 눈으로 체크해 봐야지. 가장 위생에 신경 쓰이는 육아용품. 그중 이 젖병에 우유를 넣고 한여름 상온에 하루 종일 놔뒀다. 여기가 뭐 임실도 아닌데 반나절만에 우유가 치즈가 되는 불반 또 여름의 마법 이런 젖병을 스팀과 고온 살균 후 세균 변화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이 따라랏 따라랏 따 궁작. 짝쿵짝 따라리리라리 어? 0이네? 1, 2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제로다 세균 99.999% 박멸 맨날 광고로만 떠들어제께서 솔까 진짤까 짜 싶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신기하네 건조도 건조지만 이후 보관이 중요한데 기껏 깔끔하게 말려놨는데 통풍이 안되면 건조된 게 소용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데 이번 제품에서는 건조 후 4시간 송풍을 통한 보관 기능을 추가하여 내부 공기 순환을 활용해 비린내를 최대한 억제했다 세번째로 야간 조용 기능이다. 이 기능이 좋았던게 바로 식세기 실사용 패턴이 세심하게 반영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식세기를 일찍 돌리면 제일 좋지. 좋은데 현실은 나같은 1시간 출퇴근 거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레이저 칼퇴를 해도 식사시간 시작은 7시가 훌쩍 넘거든. 여기에 밥 먹고 치우고 좀 쉬고 과일 같은거 먹기라도 하면 설거지 시간은 9시에서 10시다. 요즘 12인용 식세기들이 소음차폐가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돌리기가 좀 부담스럽다.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야간조용기능의 경우 작동음을 음소거해주고 작동소음을 낮춰줘 혹여 늦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돌려야 할때 부담을 줄여준대 결론평 매번 식기세척기 리뷰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삶의 질 최고조놈 식세기는 그냥 살아 가 결론이다 하지만 집환경상 부득이하게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아닌 그저 식세기에 대한 편견으로 식세신을 믿지 못하는 불경한 자들이 아직도 있다 식슬람으로서 그 편견 실험으로 씹어먹어 줄게 식세기 3 대 편견 빠밤 첫 번째 식세기는 물을 많이 쓴대 아니 무슨 식세기를 흠뻑쇼보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식세기 배수구를 따로 빼서 표준 모드시 발생하는 오수를 받아 소비량을 체크한 후 실제물을 틀고 설거지하는 물의 소비량과 비교해봤다 결과는 식기 세척기는 1.5리터 페트병으로 총9 번인 약 13.5리터의 물을 사용한 반면 손설거지는 1.5리터로 총 31번 무려 46.5리터의 물을 사용했다 손설거지가 식세기 대비 물 사용 량이약 3.5배나 많아대 이건 뭐 압도적으로 식색이 승이대 두번째 식색이 쓰면 전기료 폭탄이 나온대 이건 긴말할 필요 없이 그냥 전력 사용량을 보여주겠다 시간당 약 450와트 정도로 2시간 남짓 돌렸을 때 하루에 1000와트가 안나오는 양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창문형 에어컨 양모드로 2시간 튼 정도 30일 내내 매일 틀어도 네이버 전력량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000원대 수준이다 세번째 손설거지보다 깨끗하지 않다 이것도 긴말할 필요 없이 테스트로 비교해보자 동일한 컵을 손설거지와 식세기 돌린 후 세균 테스트를 진행해 봤대. 결과는 손설거지 의 경우 진짜 꼼꼼히 닦았는데 3 정도의 미량의 ATP가 검출됐는데 식세기의 경우 역시나 0이 나왔대. 손설거지도 깨끗하지만 식세기는 그 이상이었대. 아니 세균 테스트를 떠나서 사람이 100도씨로 그릇을 씻을 수나 있냐고. 당연히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수준의 고온으로 그릇을 조지는데 더 깨끗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자이 정도까지 했으니 이젠 우리 제발 식세기 가슴으로 품어주자. 유용했다면 구독,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